당뇨 관리는 평생 동안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주정현 박사. 주정현 박사의 당뇨 교실이 한창 진행될 무렵 원장님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 시작하는 환자들. 선생님, 제가 당뇨약을 5년째 먹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당뇨가 있으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과다하기 때문에 피가 끈적해지고 혈액순환 장애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간단한 지압법만으로도 혈액순환은 물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거 하나면 됩니다. 그녀의 추천은 다름 아닌 빨래 집게?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이 손은 우리 인체의 모든 장부가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손끝에 빨래집게를 집어주면 정혈을 자극하여서 말초 혈액순환을 도와서 심폐, 비, 위, 방광 등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혈당 관리에도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끝을 가볍게 자극을 한 다음에 10초간 총 3회씩 이렇게 총 5분간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빨래집게 지압법. 손가락 끝인 정혈을 빨래집게로 집은 다음 10초씩 지압해주는데 10손가락 모두 골고루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주정현 박사의 코치에 따라 열심히 따라해보는 당뇨 환자들. 좀 아픈 손가락도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좀 시원하다는 느낌은 많이 받았어요. 느낌이 시원한데요. 이거 이제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라서 쉽게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혈액순환을 돕는 빨래집게 지압법을 꼭 기억하자.